어이구, 호호, 이제는 제일 빨빨하네, 저는. 오늘이 2019년 5월 25일. 인터넷에서 청계알을 30알 구매를 해가지고, 부화를 시작했습니다. 근데 한 6알 정도는, 써가리여서 제가 골라내 뿌리고, 근데 그 중에 2개가 써가리 아닌 것 같았어요. 4알이 써가리고. 그리고 오늘 이제 한 2개 써가를 제가 또 골라, 터지가 있길래 그것도 골라냈고. 그리고 현재 병아리가 지금 7마리 나왔습니다. 5월 4일 날에 알을 넣었습니다. 오늘이 25일. 딱, 21일이가? 아직도 알 하나가 지금 깨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러면 지금은 7알. 알이 좀몇개 있으니까 한 10마리만 나와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어부각신에 청계닭 30알을 넣었는데 10알이 성공적으로 나왔습니다.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알이 써가리 많았어요. 아까 한 남은 게한 대여섯 개 되는데 보니까 다 그냥 퍽퍽 하고 터지면서 써가리더라고요. 그래도 다행히 10마리는 나왔습니다. 여기 지금 마지막에 나온 저놈은 아직 털도 덜 말랐네요. 10마리라도 그냥 끝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이쪽으로 옮겨놨는데, 엄마 품에 싹 들어가서 따뜻하게 잘 자라다오. 자, 병아리들. 한번 나와서, 응? 줄을 서봐, 줄을. 한번 보자, 어떻게 됐나, 응? 야. 너네, 응? 병아리들 한번 보자. 자, 네가 이제 좀 일어서봐. 자. 네가 좀 이쪽으로 나와봐. 아직도 그렇게 그냥 품고 있는데. 야. 응? 일로 나와봐. 그렇지, 자, 요거. 요것도 미기고, 응? 자. 자, 한번 구경해보자. 야. 구경 좀 해보자. 응? 구경 좀 해보자고. 니가 이쪽으로 와, 니가. 자, 몇 마리인가 보자, 한번. 그렇지. 자, 응. 자, 니는, 니도 이제는, 응? 활발해졌네, 응? 자, 니 뒤로 좀 와봐. 그렇지, 뒤로, 그렇지. 보자, 몇 마리인가 보자. 세 마리, 딱 10마리 맞네. 응? 딱 10마리야, 10마리. 아직도 거름을 잘못 끊는 것도 있는데. 마지막에도 내가 다 까줬어. 요놈이 좀 상태가 덜 좋은 것 같더라니까? 그거 괜찮은데? 아니야. 몸뚱아리가 똥도 묻어있고. 얘 아니야. 다른 애야. 저 하얀 애 조남인가 모르겠다. 요거는 일찍 나왔는데? 똥도 묻어있고 몸 상태가 덜 좋아요. 지금 다 활발해요? 안 그러면 그것이 좋을 것 같으면 에이그, 뭘 하나 이제는 진짜 남았으면 좀 활발하네. 아까 보자. 지금 몇 마리지? 10마리 다 나왔네?
아까 털이 덜 말랐던 것도 다 말랐는데요? 괜찮다. 이제는 다 완전 똘똘해졌어요. 요놈이 제일 늦게 나온 것 같아. 털이 아직 약간 좀 그렇잖아. 신 약간 뭐 말려졌다며. 그거예요, 그거. 말린 게 아니고 내가 닦아줬어요. 근데 요거 지금 털이 아직도 약간 조금 그 해도 그래도 똘똘하네. 괜찮아. 어미가 옆에 있어가지고 괜찮아요. 털이 약간 좀안 좋잖아 봐. 뭐 입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야? 가만 놔둬요. 저기 엄마 품이 최고야. 요놈은 물 마신다. 아이고.